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활입니다. 신생언론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최근 이른바 5.18 가짜 유공자 문제에 관한 특집 기사를 잇따라 내보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세계일보 문화부장과 논설위원 출신인 조정진 대표가 현재 발행인과 편집인을 맡고 있습니다. 소위 5.18 가짜 유공자란 5.18 광주항쟁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광주시청이 선정하는 5.18 유공자로 등록해 국민혈세에서 나오는 막대한 보상금과 취업가산점 특혜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그동안 언론계의 5.18 유공자의 74.6%, 문화예술계 5.18 유공자의 89.4%가 5.18과 무관한 가짜 유공자라고 보도한 데 이어 오늘 정치권의 5.18 유공자 중 무려 91.4%가 가짜 유공자라고 폭로했습니다. 정치권 유공자 중 실제로 5.18 당시 현장에서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인사는 10명 중 1명도 안 되고 나머지는 모두 가짜 유공자라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냈거나 혹은 지금도 내고 있는 피 같은 세금이 저런 가짜 5.18 유공자들에게 보상금이나 다른 방식의 특혜로 돌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여러분 과연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5.18과 관련해 직접 부상했거나 구속됐던 5.18 유공자 단체 관계자들도 올해 1월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5.18 가짜 유공자 척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가짜 유공자들 때문에 5.18이 명예가 아닌 부끄러움이 됐다면서 가짜 유공자 척결을 촉구하기도 하는 등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5.18 유공자 1, 2차 명단 4,346명을 분석한 결과 전현직 정치인들이 7.8%인 339명으로 여러 직업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들 정치계 인사 중 8.6%인 29명은 5.18 당시 공적이나 계엄군에게 피해를 본 내역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중 14명은 5.18 때 중상이나 경상 등 부상을 입어 유공자로 등록됐고 나머지 12명은 군사법원에 회부된 경우였으며 3명은 구금이나 체포를 당해 5.18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29명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권의 5.18 유공자 310명, 즉 전체 정치인 5.18 유공자 중 무려 91.4%는 5.18이 아닌 소위 다른 민주화운동이란 이름이나 혹은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을 한 이력으로 5.18 유공자로 등재됐으며 공적이나 피해 내역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가짜 유공자일 개연성이 높은 정치계 인사 310명 중 86명은 이른바 민주화 명예 5.18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민주화 명예란 것은 5.18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만 소위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이 중 상당수는 좌익 성향 인사들입니다. 또 민주화 명예를 제외한 나머지 224명은 이름과 소속, 경력 등만 언급돼 있을 뿐 5.18 당시 공적이나 피해 내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5.18 관련 단체들은 이들이 소위 인후보정 방식을 통해 유공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후보정이란 것은 기존의 5.18 유공자가 보정만 해주면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누구나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제도로 가짜 5.18 유공자가 넘쳐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짜 유공자로 추정되는 정치계 인사들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현직 정당 관계자가 8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광역시와 시군구 의회 의원이 79명, 전현직 국회의원이 49명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장차관이나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 전현직 고위공무원이 24명,
주요 기관이나 협회 단체장이 22명,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과 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15명, 국내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 비서관, 특보 등이 15명이었습니다. 이 밖에 각종 선거에 낙선했거나 직업 관련 언급이 뚜렷하지 않은 정치계 인사가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가짜로 추정되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군구의 의원들을 정당별로 분석해보면 민주당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총 49명 중 77.5%인 38명이 민주당 출신이었으며 나머지 11명은 다른 정당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시군구 의회 의원 또한 모두 79명 중에서 82.2%인 65명이 민주당 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5.18 당시 전남도청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 5.18 기동타격대 상임고문은 당초에 5.18 유공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1980년 5월 17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항쟁에 참여하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바람에 관련 없는 인사들이 대거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남선 씨도 현재 5.18 이 가짜 유공자 문제를 척결해야 한다고 행동하고 있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인사들 중 대표적인 인사의 한 명입니다. 또 5.18 유공자로 등록된 주요 정치권 인사들 중에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 소위 거물급 정치인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스카이데일리는 보도했습니다. 전직 의원인 김모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 수행비서 당시인 1978년 이른바 명동구국선언과 관련해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DJ 면회가 거절되자 시위를 하다 1978년 9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실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돼서 5.18 유공자가 됐습니다. 또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김모 씨는 1989년 4월에서 10월까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청년학도 투쟁연합 발대식 등에 참여해 시위를 벌이다가 1989년 12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역시 민주화 명예로 5.18 유공자로 등재됐습니다. 또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인 김모 씨는 5.18 특별법 제정 찬성자 명단에 올랐다는 이유로 민주화 명예 유공자로 5.18 유공자로 등재됐습니다. 또 박모, 또 다른 박모, 허모 의원 등은 개인 신상만 기록되어 있을 뿐 5.18과 관련된 아무런 공적이나 피해 내역도 없었는데 아마 인후보정 방식으로 유공자로 등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밖에 이모 전 국무총리도 5.18과 직접 관계가 없는데 민주화 운동 명예로 5.18 유공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뭐 이 사람은 이미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이름을 공개해도 될 겁니다. 이해찬입니다. 이해찬 같은 경우 5.18이 아닌 서울대 재학 당시 민청학년 사건 관련 긴급조치 위반으로 내란 음모자를 선고받아 명예유공자로 등재됐습니다. 이와 함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 보좌관 출신인 오모 씨도 등재되어 있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인 이모 씨,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 수석과 광역자치단체장을 지낸 박모 씨도 5.18 유공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모 씨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최모 씨도 유공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공적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특보와 장관을 지낸 김모 씨도 아무런 공적 없이 유공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상당 기간 DJ의 핵심 측근이기도 했던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민주당이 광주와 호남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을 마련했기 때문에 5.18 유공자들을 보호하려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하지만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삼가고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려야 했음에도 자신들이 가담했다고 이름 넣고 돈 받고 명예를 얻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재 전 총재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은 5.18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가짜 5.18 유공자 문제를 자유주의 진영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혁신의 과제로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재 전 총재가 지적한 대로 민주당 안에서도 가짜 5.18 유공자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5.18에 직접 참여했던 유공자들에게도 어떻듯한 일이고 넓게 봐서는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에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현재 더불어민주당 체질상 그런 혁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